걸그룹 르세라핌이 학폭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멤버 김가람을 제외한 5인조 무대 첫 선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22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는 당분간 5인조로 활동하게 된 르세라핌이 첫 무대를 꾸민 모습이 그려졌죠. 당초 르세라핌의 피어리스는 김가람이 인트로를 열었지만 이날은 김가람의 파트를 허윤진이 대신 맡았습니다. 이외에 김가람의 파트도 멤버들이 돌아가며 채웠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멤버가 한 명이 빠졌는데도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보기 좋네, 좋은 그룹이 탄생한 것 같아. 5인조가 안무 볼 때도 균형 맞아서 좋은 것 같음. 처음부터 김가람 뺐으면 파트 연습도 이렇게 연습했으면 됐고 회사 욕도 안 먹고 얼마나 좋냐. 5명일 때도 빛나는 르세라핌. 우리 은채 파트 많이 생겨서 좋다. 앞으로도 쭉 제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5시서 해도 너무 좋은데 짝수일 때보다 동선도 다양하고 센터도 눈에 잘 띄어서 좋다.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이제야 완성된 느낌이다. 덕질 시작하겠다. 왜 이렇게 위화감이 없냐. 멤버 빠졌는데 완벽해 보이는 건 처음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한편 르세라핌은 지난 20일부터 김가람의 활동 중단과 함께 당분간 5인 체제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소속사 소스뮤직은 김가람과 논의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활동 중단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김가람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가 법적 대응을 시작하며 논란이 된 것에 대한 결정인데요.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김가락의 학교폭력을 제기한 A씨의 주장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으나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면서 끝내 활동 중단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김가람이 빠진 르세라핌이 오히려 호평을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